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우리은행이 어제 제작 배포한 달력에 북한 인공기 그림이 포함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탁상 달력마저 정권 아부에 이용하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그림은 지난 10월 통일을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그린 작품 중에 수상작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남북 통일을 주제로 그리는데 그럼 양쪽 국기를 각자 그리지 성종이를 그립니까? 국기 관련 성명을 내려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박근혜 석방하고 이재용 힘내라며 성조기 흔드는 걸 두고 내야죠. 박근혜 석방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도 응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조기가 왜 나옵니까? 성조기 흔드는 그분들 자유한국당 지지자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에 정말 안 좋은 건 통일을 주제로 남북한 길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나와서 탄핵된 자기 나라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죠. 자유한국당은 그 행위를 초등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보수는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서 저러는 거다. 이럴 건가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초등학생들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달력 보셨어요? 네, 저 방금 봤는데요. 네. 어린아이가 그린 하나의 그림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나무를 그려놓고 나무 통일나무라고 되어 있네요. 나무 가지에다가 태극기하고 인공기를 각각 그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 얘기하고 나서 초등학교에서 통일 그림 대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아이들이 정말 신기할 거는 이게 성조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미국 정당이 아니고 이재명 부회장이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성조기를 들고 있어요? 이러면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말이. 예. 네, 자, 그림을 그런...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텍스트보다는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명 들으면 초등학생들이 막 인공기 들고 흔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림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그냥 통일나무에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길을 그려놓은 건데 그걸 또 1월 1일부터 예, 비난한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또 전혀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예. 네, 신년사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평창 올림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국자 회담까지 제안했습니다. 실무 조율을 위한 당국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에 2년 동안 끊겼던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목소리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 어제 이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가 나갔는데 굉장히 색다릅니다. 예, 직접 들어보니까. 이 제안을 두고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화전 양면,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전략에 불과하다. 이런 논평을 냈죠. 이를 두고 이제 언론도 이제 이게 평화 메시지인지 화전 양면 전략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던데 하나만한 논평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국제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자기 무기를 다 버리고 무조건 상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패전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밖에 없어요. 예. 평창에 가겠으니까 핵은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이라고 보수 정당에서는 평가 잘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건 북한을 소재로 먹고 사는 곳이니까. 근데 언론도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인지 아니면 평화의 메시지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이게 무슨 논평도 아니고 하나만 한 소리예요. 예. 언론도 지난 10년간 종북 이게 소리를 겪으면서 이게
이 종북 소리 듣는 데 대한 공포를 내면화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올림픽을 거론한 자체가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이 투 트랙을 쓰든 쓰리 트랙을 쓰든 우리한테 유리한 트랙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문이 열린 상황이니까요. 언론도 뭐 핵 문제는 요지부동이라든지 하면 허전 양면 전략일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하나만한 소리. 하나만한 소리예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굳이 언론에서 봐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여하튼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기계적 균형을 잡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평화적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또는 동시에 전쟁을 준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 뉴스 아니잖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뉴스가 아니고, 어쨌든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게 뉴스입니다. 그럼 그 뉴스에 대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계적인 보도밖에 없어요. 자, 트럼프는 여기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직까지 뚜렷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요. 신년사와 관련해서 송년 파티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제안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 이란에서 소요가 있잖아요. 예, 그 소위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물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란에 소요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신나서 그 트윗하고 있어요. 예, 바라면서. 북한도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 본인이 했던 바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기침이 얘기치 않게. 근데 멀쩡하게 이렇게 평창 참여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했던 어떤 제재나 압박 혹은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현이 잘.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6시간 40분 만에 환영 입장 내면서 이 환영 입장은 한미 간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협의는 거쳤겠죠. 그렇다고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반갑다고 화가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한 거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거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메시지는 그렇고요.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서양 언론에서는 북한이 화해의 손짓을 했다라면서 한국 정부의 대화를 요구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신년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국이 제안했던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고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대화와 또 이 핵 관련된 위협 비중들도 같이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불투명했으면 좋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 선수단이 만약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라인업이 짜졌을 텐데. 네, 그렇죠. 북한 피겨 간판인 염대옥과 김주식 조가 올림픽 출전권 따고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평창에 나올 수 없는데요. 하지만 IOC가 특별 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와일드카드 받으면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IOC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와일드카드 제공 조건으로 북한을 설득해왔기 때문에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뭐 IOC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죠. 이게 올림픽을 왜 합니까? 올림픽 이야기할 때 가장 앞에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 그냥 선수들 경쟁해가지고 메달 따는 거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말씀처럼 편성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단체전은 몇 개 조로 편성이 됐을 테니까 거기 한 팀이 더 들어가면은 예선전을 치를 수가 없겠네요. 예, 일정이 안 나와서. 그럼 남북 단일팀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와 비밀리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에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인데요. 2011년 아랍에미리트에 아크 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서 군수 물자까지 지원하는 협정을 2013년 추가로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사시 아크 부대가 중동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라고요. 이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UAE는 MB 비리 관련인 줄 알고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격하게 매일매일 성명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알고 보니까 이게 군사 문제인 것 같고 그것만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갈등 이게 오히려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맺었던 이 UAE 원전 관련해서 자기들 성과가 아니다 보니까 홀대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UAE 고위 관계자가 방한을 했는데 MB와 어쨌든 협정을 맺은 건 MB니까 MB와 미팅을 요청했는데도 MB 대신에 자신을 만나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총리 정도 만나고 가라고 그래서 당시 그냥 가버렸다 이런 얘기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들었었는데 언론에도 최근에 나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예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그와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끼리의 문제 예. 그리고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UAE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 예. 이런 것도 불거져 나오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대형 자살골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MB 역시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예. 이거는 보도 어디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추정인데 MB 바레인에 가서 뭔가 하고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요 시점을 앞뒤로 해서 UAE 쪽에서의 항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MB 역시 그 원전 관련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왕실의 리베이트를 건드리려고 한다든지 UAE 가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뭔가 이간질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인데 어쨌든 그렇게 촉발된 UAE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관련 문제들을 마구 드러내고 있어요. 예. 네, 그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간 것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죠. 본인에게.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네, 그러고 나서요. 측근들과 신년 하례식 가지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요. 이면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없다라고 짧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원래 아니다 없다가 특이해요. 네. BBK에도 관련이 없었고 네. 다스도 자기 게 아니고 없다 아니면 아닌데. 여간 이 문제 UAE 관련해서는 아마 그 칼둔이던가요? 예. 네. 칼둔 행정청장입니다. 네, 그 양반이 입국하면 웬만한 건 오해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네. 청와대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중앙일보에 따르면 칼둔 청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의혹을 풀 키맨인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인사들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고 홀대를 당해서 관계가 좋지 않았다. 갑자기 근데 이 정부를 탓했던 자유한국당이 머쓱해졌고, 예. 칼두는 참고로 맨체스터 시티 축구팀이죠. 예, 회장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그러면요? 아, 이 회장이라는 말은 구단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구단주는 예, 예.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그 유명한, 예. 만수르의 장남이 또 얼마 전에 입국해서 한국 가수에게 구애를 했다 이런 보도도 예, 꼽사리로 나왔었죠. 재밌는 집안입니다. 당사자가 예. 부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예.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칼둔 청장이 맨체스터시티의 회장인데 구단주는 만수로. 아, 예. 이 양반이 오면 뭐 오해가 풀릴 것이다 얘기하고 있으니 좀 두고 보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16년 개성공단 정명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갑자기 내린 결정이라고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밝힌 바인데요.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작성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JTBC 보도인데 2016년 2월 17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담긴 문건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요.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의 과거 야당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공단 재개 여론을 관리하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당시 지시 중단에는 그동안 입주기업이 돈 많이 벌었다는 점을 홍보하라면서 이러한 공단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순실 씨가 오늘 얘기해서 갑자기 이렇게 됐을 거라고 하는 추정 의혹 보도들이 꽤 있고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관련 이야기를 했었다고. 예.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소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 중에 가장 치사한 것은 그동안 입주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점을 홍보해서 예. 여론이 이 입주 기업 편을 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치사한 전략 아닙니까? 심지어 예, 그래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된다라는 논리를 통일부가 전파한 바가 있는데요. 이 또한 이번 통일부 정책개혁이 발표에 따르면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거는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런 논리밖에 없었겠지 이해가 가는데 이 자국 기업에 마타도를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예, 걔네들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편들지 못하게 해 사람들. 이런 치사한 전략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들어내서 그걸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이 당시 언론 뒤져보면 그 특히 게시판에서 이런 여론 좀 많이 합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니네들 이러면서 댓글 알바들이 댓글 부자들이 그게 결국은 청와대 지시 사항이었다 이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인터뷰 두 개가 연속으로 준비되거든요.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까칠한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그것까지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장관님 까칠하시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신년사 나온 거 꼼꼼히 읽어보셨죠? 예, 김정은 예, 신년사. 꼼꼼히 읽었습니다. 두세 번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제 북한을 상대해 오셨고 북한에서도 장관님을 꼭 그 뭐랄까요? 주요한 대화 상대자로 꼽는다고 하는데 이번 신년사가 예년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우선 남북관계 대남 파트에 상당히 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예. 예. 뭐 일반적으로 신년사는 국내 문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남 대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예. 대남 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분량이 좀 많습니다. 비율이. 그거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그 의중이 실려있다고 보는 거죠. 이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걸 텐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북미 관계 개선의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그러는 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있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중요합니까, 북한에? 중요하죠. 70주년 더구나 칠순 아닙니까? 예. 사람에게도 칠순 잔치는 대단한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또 남쪽에서는 겨울 올림픽 행사가 있다. 예. 이건 민족적인 경사들이다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예. 그 얘기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2월부터 자기네 그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 되는 9월 9일까지는 좀 조용히 지내자는 뜻이에요. 아하. 축제로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는 금년은 우리 국민들이 좀 전쟁 불안 없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는 그 상황에 올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어저께 그걸 읽으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남쪽에서도 축제가 있으니 우리도 9월에 축제가 있는데 서로 좀 조용히 지내자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 예,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그 와중에 남북관계를 복원을 해서 북미 대화, 미북 대화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이게 이제 북한의 대남 혹은 대미 전략이 수정됐다고 할 정도의 메시지인가요? 최근까지는 흔히 이제 통미 복남, 미국과는 대화하고 남한은 외면해 왔는데 이게 이제 그런 전략을 수정 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메시지입니까? 그동안에 뭐 통미 복남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는 거기 끼지 못하는 것이 통미 복남인데 예. 미국 일체 불응했기 때문에 예. 통미 복남은 없었죠. 다만 작년 말까지 북한은 남북 대화를 접어놓고 남북관계 개선을 접어놓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최후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말에 ICBM 발사를 끝내고 핵무력 완성,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금년부터는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3000년입니다. 지금 금년도가 네. 경제에 주력하겠다. 핵병진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 경제 방점이 찍히는 그런 그 대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북 대화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고 자평하면서 핵 억지력을 확보됐으니까 이제 경제 문제를 풀고 남북 문제도 풀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대내적으로 뭐 핵단추가 자기 책상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떤 언론에서는 그걸 위협이라고 해석을 하던데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말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연설의 신년사 뒷부분에 가면은 예. 핵 미국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은 핵을 가진 국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핵을 쓰려고 하기 전에는 북한은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핵 선제 불사용이죠. 예.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도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핵단추 얘기는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유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무 때나 누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핵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회담을 하겠다 오면은 자기들은 나가겠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 그건 뭐 미국이 알아서 결정을 하라.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가 70주년인데 70주년 되기 전까지는 핵 개발을 완료해서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계획하에 작년에 유난히 이제 그 핵실험이 많았지 않습니까? 발사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완성됐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제 뭐 평창 올림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유화 정책으로 나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표현을 써요.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자신들. 네, 그러니까 핵국가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제 마무리해놓고 작년 1년 동안에 마지막 피치를 올렸죠. 그래서 전략적 지위가 확보됐다고 보고 국내 경제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뒤에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뭐 미북 대화로 건너가겠다. 남한이 그 좀 다리를 놔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장차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나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실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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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달에 그 우주 태권도 대회에서 때부터 평창올림픽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7월 달에 그 이 신베를린 구상에서도 이제 평창올림픽, 그 다음에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등등
얘기를 끊었었는데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드디어 북한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면 이게 어떤 급을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급을 보낼까요? 아, 단장. 예. 아, 단장. 그러니까 선수단은 아마 규모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피겨 선수권 저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하는 피겨 선수권을 6위 정도로 따놨었는데 출전권을 따놨었는데 지난번에 1차 엔트리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자격이 없어졌대요. 예. 일본한테 넘어갔답니다. 예. IOC에서 뭐 특별히 찬다고 하는데. IOC에서 이제 예. 와일드 카드를 쓰면은 뭐 몇 개는 좀 그 참여시킬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 않을 겁니다. 아시안 게임처럼.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예. 거기다가 뭐 응원단이라든지 참관단 명목으로 젊은 사람들 대거 보냈는데 단장으로는 예. 아마도 과거의 선례로 보면은 체육지도위원장이 왔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예. 새로 체육지도위원장이 된 최휘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최휘 그다음에 대남 비서인 그 김영철 등등이 올 가능성이 있죠. 2014년인가요? 그때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최용해하고 김양근이 왔었는데 황병석까지. 예. 그때 최용해는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예. 김양근은 대남비서고 황병석은 총정치국장이고 상당히 그 높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온다면은 체육지도위원장이 와야 되고 선수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계제에 남북 대화를 좀 더 폭넓게 열어나가는 그런 문제를 심층 협의하기 위해서는 김양근 대남비서가 오지 않겠는가. 대남비서가 오는 게 중요하군요. 예. 대남비서가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그쪽에 통일부 장관 격 아닙니까? 동전부장이니까. 대남비서가 온다면 이제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보자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쓰는 그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다방면적으로 판을 벌려나가겠다는 메시지지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북미 회담이 있기 전에 남북이 직접 대화 창구를 만드는 걸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1차적으로 남북 대화가 열리면은 대북 압박과 제재가 좀 김이 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대북 그 압박과 제재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얘기했지만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어떤 모멘텀이 조성된다면 나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나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직접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보수야당에서도 남북한 직접 대화가 한미공조를 무너뜨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게 거의 제가 보기엔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북한이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미국과 한국을 소위 이간질을 한다고 그럴까 갈라치기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거에 말려드느냐 안 말려드느냐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꼭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려간다고 그 패배주의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설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국하고 이미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북한의 발표가 나온 뒤에 6시간 지난 뒤에 그 환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한미동맹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거기 이용당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고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그런 그 이 태도죠.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아무리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뭐 이 그 올림픽 북한 참석 문제는 올림픽 전까지 계속 나올 주제라 제가 다시 모시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그 미국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가 가장 위험한 해가 될 거라고. 미국은 북한과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 발언이 미국 그 보수 언론들의 평균적인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게 보수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튀는 쪽의 이 생각입니까? 상당히 튀는 쪽이죠. 이 사람 본래 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아들은 뭐 이상하게 그 아주 극우 강경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군산복합체 마케팅 매니저 같아요. 상원의원이라기보다. 응? 무기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뭐 그냥 겁주고 전쟁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방비, 뭐 국방비 그 편성 끝났지만은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게 되면은 결국 무기 한 개라도 더 팔리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군산복합체 마케팅 매니저인데 상원 의원의 모자만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뭐 한반도에 네? 전쟁이 나도 예, 뭐 결국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 죽는 거지 미국 사람 죽지 않는다. 예. 어찌 동맹 국가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에이. 장관님. 그런 사람한테는 저 교황님이 그 보내신 무슨 크리스마스 카드? 아, 저 신년 카드. 예. 그 원폭 피해 소년이 자기 동생 업고 이를 낙물고 있으면서 피가 흐르는 그거 한번 보여줘야 돼요. 이제 장관님 화 그만 내시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급하고 촉박하게 오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하태경 책임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중국말로 신년 콰일러. 제가 중국 발음이 조금 좋아서. 네, 중국말이 어울리네요. 중국어가. 예. 오늘 이제 통합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났어요. 개막식 전까지는 네.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막식이랑 평창 개막식 전까지 네. 통합을 완료한다. 네, 통합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토론을 좀 길게 해야 된다 해서 8시로 최고위원을 잡았어요. 아, 여기서 빨리 하고 빨리 가셔야 되는 거. 빨리 가야 됩니다. 한 1, 20분 늦을 수도 있다 했는데. 최근에 다른 얘기 전에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안철수 대표 코치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아, 그것도 보셨구나. 예. 그거 한번 저희가 들려드릴까요?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빨리 해야지 막아 뜨잖아요. 저희 PD가 멍하고 있다가. PD가 멍하게 특기거든요. 예,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 해드릴까요? 일단 들어보고요. 예, 예. 자. 안 후보께서 대표가 되면은 합당 추진은 없는 겁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통합이나 선거연대가 가능한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연대 생각하지 않으면 통합이나 선거연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PD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준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준비했는데. 역시 휴가 휴일증이 아직도. 네.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네. 이게 내용이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코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뭐 마이크 그치, 없는 줄 알고 그치죠. 제가 요즘 지난번에 제가 하태경이 안철수 책 사라고 네? 그러니까요 조용히 코치하신 내용이 뭐더라 그게 아직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대로 쭉 읽고 가시라 그러니까 이대로 쭉 읽고 가시라 그게 이제 맥락이 네, 안철수 대표한테 이대로 쭉 읽고 가시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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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 된다 이렇게 그대로 네, 그러니까 좌거 우면하지 마시라 네.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그 얘기하시다가 안철수 대표 마이크 켜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 이게 역시 대표니까 노련함이 있더라고요. 난 대표가 안 돼봐서. 보통 이 마이크 박스가 있는데 그날은 박스가 안 보여가지고 근데 박스는 없이 마이크만 앞으로 쭉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있습니다. 예, 들킨. 요즘 바른정당 분위기 아주 좋죠.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넝쿨째. 아, 솔직히 굉장히 감사하죠. 아니 안 대표 제가 아니, 바른당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합치적 당을 막 합치자고 들고 오니까 당을 안 대표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제 정치 생명을 건 일합이 아니라 그냥
죽고 사느냐 게임을 한 거예요. 바른정당 제가 최고위원 되자마자 일관되게 홍준표를 제가 날리겠다. 바른정당, 그러니까 요는 바른정당을 가만히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바리바리 다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합치자고 하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기쁨에 넘치죠 지금. 아니, 그게 왜 좋냐는 거예요. 왜 좋냐. 네. 좋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홍 대표를 지방선거 이후에 TV에서 안 본다. 그만큼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풀어주는 행복감을 주는 정치 뉴스가 또 있겠습니까? 10명 혹은 그 이하로 쭈그러들어서 없어지나 했는데 갑자기 당이 40명, 50명 당으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이상 커질 겁니다. 합당이 된다면 그 당의 대표는 유승민 대표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안철수 대표보다 두 배가 많은 게 최근의 여론조사예요. 표정 관리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요새. 아, 그거는 네.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바뀔 수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볼 땐 저점을 찍었어요. 이번에 저점을 찍은 줄 알았더니 계속 정당은 파고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찍은 줄 알았더니 사카에서 파고들어갔잖아요. 지금 안 대표 인기가 그 국민의당 내에서는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른정당 내에서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그 환호를 받죠. 당연히. 왜냐하면 적어도 중도 진보 정도의 성향이라고 생각했던 정당을 이끌고 지금 바른정당 지지자들 혹은 바른정당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품에 안기는 거 아닙니까? 보수뿐만 아니라 예. 지금 보수 지지층 중에도 민주당 쪽으로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신나죠. 네. 요즘. 그러니까 그 양쪽을 얼굴에 다 그냥 웃음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초반에 얘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셨잖아요. 혹시 아, 왜냐하면 합당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초를 칠까 봐. 아니 왜 초를 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일관되게 선거 연대주의자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당 지지자들 내에서 박지원 대표 거부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당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알아서 박지원 아 그러니까 정동현 천정배 나가라는 식의 제스처를 알아서도 해주니까 그게 아니고. 박지원 대표가 이 합당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해 주시니까 네. 우리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합당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반대하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박지원 대표가 이 당에 안 온다. 저는 그래도 모시고 싶어요. 저는 그 지혜를. 안 온다가 아니라 박지원 대표뿐만 아니라 뭐 정동현 천정배 혹은 호남 중진 혹은 호남 이외에도 이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을 안고 갈 생각이 안철수 대표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없다 보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박지원 대표까지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안 대표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분들이 다 털고 온다니까 안 가겠다고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안 대표도 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박지원 대표랑 바른정당이 받기 쉬우라고 이분들 털고 가는 거예요 안철수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공장장님 자꾸 이게 털고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털고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대표가 이거 가지고 본인 정치 장사를 하신 거예요. 윈인이야. 박지원 지금 이 이슈에 있어서 제일 뜬 분이 박지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네. 역설적으로 우리 통합에 있어서도 촉매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대표가 너무 감사한 게 본인도 좋고 통합에도 좋고 이런 상생의 정치를 이 국면에서도 하신다는 게 감사한 거죠. 다른 정당은 모든 게 만족스러운 겁니다. 지금. 반으로 설사 쪼그라들어도 20명 이상이 오죠. 게다가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혼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호남 중진들이나 혹은 이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떨어져 나갈 것 같죠. 그러면 한 30여 명 정도 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네. 기존에 했던 거 속죄를 하시고. 속죄요? 속죄를 하시고 통합에 밑거름이 되겠다 하면은 제가 또 열심히 구명운동할 마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여유 있어졌습니까? 그전에는 우리 없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당이 3배로 늘어나는데. 아니, 정치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호남 중진들 혹은 뭐 이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이 합당 시도를 이 보수 야합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해를 안 갔어요? 보수 야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한번 그 시청자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가 제가 이 이야기하면 인정 안 할 텐데요. 사회 경제적 이슈에서는 굉장히 좌파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 그때 정의당이랑 심상정이랑 뭐가 다르냐?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네. 상황이에요. 근데 극우적입니다. 북한 문제는 거의. 그런데 북한 문제 있는데 지금 핵 용인해야 된다고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제 아까 좀 전에 정세현 우리. 그러니까 야합이라는 그 저쪽의 시각을 이해가 안 하시냐고. 야합이 아니라는 거지. 네. 왜냐하면 우리 다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물밑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할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바른정당 의원들 몇 번 가셨는데 누가 가신지 아십니까? 뭐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어요. 아, 저 고전에 네. 제가 좀 야합 좀 해보려고 귓속말을 해드려도 다 공개되는 세상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공작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른정당 그 왜 의원... 천인 공날 일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할애를 가고 그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 찬성파는 이호 여사한테는 인사 안 가고 이거 보면은 지금 저쪽에서 야합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정치가 아무리 이해관계에 따라 변한다고 하지만 네. 옛날 같이 했던 사람 요즘 사정이 좀 어렵다고 안 가는 것 그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죠. 아니 그, 저는 MB랑 정치를 같이 안 한 사람이기 그럼 때문에. 그럼 안철수 대표 쪽이나 합당파가 이호 여사한테 안 간 거는요? 아, 바른정당이 이호여서 안 찾아간 거? 아니요. 바른정당이 이호여서 안 찾아간 건 당연한데 네. 안철수 대표나 합당에 찬성하는 분들이 이호여사한테는 어제는 안 가고. 아, 박지원 대표는 갔는데 안 대표가 안 갔어요? 박지원 대표는 병원 때문에 못 가신 걸로 알고 예. 어. 다른 그 합당 반대파들은 가고 찬성파들은 안 갔다 이거죠. 아, 그건 내가 안 대표 만나면 다시 네. 귓속말로. 좀 늦었지만 다시 가시라. 그런데 이 정당에 소속된 오랫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신을 기린다고 하는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 하래에 가는 바른 정당하고 합친다는 게 야합이라고 생각되죠. 합당이 되면 네. 안 대표가 못 챙기는 일을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뭐 이호 여사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표도 그렇고 네. 호남이 홀대받지 않는다. 정말 호남이 존중받고 제가 지금 그래서 법안도 하나 준비 중이에요. 그 이번 5.18 특별법 중에 네. 빠진 게 있는데 5.18에 대해서 종북몰이 한 게 있어요. 정부가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 진상규명하는데 네. 또 하태하태가 앞장서고. 영남에서 이렇게 대놓고 호남 편드는 사람 정치인 쉽지 않아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가장 얼굴이 밝으신다. 우리 당 장사 잘 된다면서 갑자기 예 신나셨겠어요. 그 합당 찬성파가 호남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국민의당에 합당 찬성파가. 그리고 호남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 보수 지지자층이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은 털어내고 그리고 합쳐서 중도 보수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지지부진하면 거기 일부쯤 흡수해가지고 자유한국당보다 더 큰 정당이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네. 호남분들 최대한 끌어안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뭐 하태경은 예. 기존에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하고 그 다르다는 겁니까? 부족한 점. 예. 아 그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감정이 안 좋. 예를 들어서 지금 예. 한국당에 가신 분들 예. 그죠 22분의 뭐 소위 철자 들어가시는 분들 철. 우리랑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아, 우리랑 안 싸운 다른 분들은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많이 상했겠죠. 뭐 안 대표한테 오만 욕을 다 하더만 뭐 밴댕이 정치를 하고 사이코패스라 그러고 그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홍준표 대표가 유해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의 지금 유해 수준으로 지금 서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 감정에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도 그랬죠 그 서로 고를, 네. 그 고를 내가 원래 같은 몇 개를 싸우겠다. 고를 어떻게 채워줍니까? 어떻게 채워줍니까? 아 그게 정치죠. 뭐 정치가 네. 딴 게 있습니까? 못하는 걸. 근데 전당대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 제가 합당파가 보니까 꼼수가 만만치 않아요. 안 대표한테 요청한 게 반대파의 공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합당 안 됐으면 좋겠지 지금. 아니 합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기보다 합당파가 속마음이 지금 다 보이네. 저는 합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합당을 해야 합당이 됐으면 좋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발전을 아, 그럼 내가 돼요. 죽으니까. 아니 홍준표 대표를 TV에서 안 보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건 제대로 도와주고 민주당도 제대로 도와주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이야기라도 한국당이 이야기하면 안 먹히는 아니, 게 지금도 안 도와주는데 합당되면 도와줍니까? 합당되면 더 안 도와주지. 아니 합당되면은 합당에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 안 대표랑 예. 유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날 거예요. 백의 정권 할 겁니다. 아니 대선이 많이 남았으니까 물러나도 되죠. 아, 물러나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부상해서 물러나고 아마 손학규 대표 정도가 나오겠죠. 뭐 그죠? 그때 되면 손 씨랑 하 씨가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때도 2위입니까? 아, 그때는 진검승부함 해야죠. 한국 정치판이 달라질 겁니다. 하태경 의원님.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계속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계좌에 대해서 과세,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문제를 작년 처음으로 제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제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뉴스는 간간이 계속 나오는데 네. 복잡해요. 복잡하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처음 몇백 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특검 때 나온 거 이후 추가로 나왔다. 예. 그때 기억이 나고. 네. 또 얼마 있다가 계좌가 또 200개 더 나왔대. 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데 뭐 그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뭐 10년, 부과대책 기간인가요? 예. 그러니까 소위 공소시효라고 보통,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곧 끝난다는데? 뭐 네. 얘기 나오고. 예. 근데 금융당국에서 과징금이나 그 세금을 내긴 내라고 부과했대는데 깡통 과세. 네. 근데 그게 이미 돈 다 찾아간 다음에 깡통에만 부과한다는데 뭐 이런 네. 이야기. 그다음에 혁신이가 과징금 내라고 했대는데. 네. 근데 또 그 다음 날 안 낸대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네. 복잡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사건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요. 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일을 상당히 어렵게 네.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저기 수학적 논리를 칠판 가득히 써놔서요. 네.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를 완전 잃게 만들기 위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원래 이제 그 뭡니까. 비리 사건들. 네. 그 사건을 국민들이 관심을 잃게 만드는 굉장히 고단위 수법 중에 하나가 고도 수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관심을 잃게 만드는 예. 그 기법이 있어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2008년 삼성 특검을 통해서 확인된 1199개 계좌에 대해서 예. 박용진이 손 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지난 9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고율의 차등과세 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 거의 100%를 걷어가죠. 예. 그거 했냐? 안 했는데요? 그 대상도 아닙니다. 왜 자꾸 왜 이러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이러다가 예. 두 주 만에 아이고 저기 박용진 의원님 말씀이 맞네요. 아, 예. 멋쩍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걸로 끝났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과세당국은 계좌가 개설된 날짜로부터 10년 동안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사이에 걸려들린 게 있으면 걷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2018년 1월 2일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제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2018년 1월 달에 계좌가 열려 있으면 그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만 걷는다는 건데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8년 4월 17일 이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1, 박용진 생일이고 그리고 이날을 기준으로 모든 세금 계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4월 17일 날 조준웅 특검이 발표한 날로부터 10년 사이 걷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리를 네. 하면 지금 과세당국 금융위는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예. 세금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안에 열려있는 계좌에 네. 대해서만 네. 과세를 네.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라 계좌가 개설된 네. 날로부터 10년간을 걷어야 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제 주장이 아니고요. 네. 금융실명법 부칙제 7조 네. 그리고 그 7조 규정에 따른 규칙 3조에 네. 따르면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일로부터 실명 전환일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실명하기 전에 네. 그 법을 어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23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 사이에 걷습니다. 그러는데 금융실명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과 다른 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아하.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미 다 정리되어 있네요. 예,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국세청 이걸 따르면 돼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래가면서 지금 계속 느려터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2008년이 특검이 있었고 네. 그때 계좌 몇 개가 참여이라고 발표를 했죠. 네, 399개요. 예. 근데 지금 금융당국은 그날로부터 그 이후 10년간 열려있던 계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근데 그때 돈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죠. 2008년 4월 17일 이후에 예. 삼성은 그 돈을 해지하고 전환해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인출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거기 과세해봐야 이미 빈 깡통계좌라고 깡통계좌에 겨사하는 것밖에 더 되냐. 해봐야 한 뭐 길어봐야 7, 8개월 길면 예. 1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만 걷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돈을 찾아. 그렇습니다. 예. 천천히 찾아갔으니까 1년에 걸쳐 찾아갔으니까 예, 예. 그때까지 남아있던 돈만 과세하게 되는데 네. 지금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개설을 했을 때부터 그렇죠. 10년이니까 그때는 돈이 몇 천억씩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해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죠? 당연한 걸.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도 이거를 매일 파는 것도 아닌데, 그죠? 금방 이해가는데. 그 이해를 하시는데, 네.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딴소리를 합니다. 특히나 금융당국은 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93년 YS가 그 긴급명령으로 발표한 금융실명제에 네. 따라서 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예.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희 회장의 1199개 계좌 중에 20개가 예. 20개가 93년 8월 이전에 개설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과징금이라는 거는 이게 원금의 50%를 걷어가는 겁니다. 세금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이거는 그럼 행정 처분입니다. 국세청이 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금융당국 이거 벌금 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그 각 부처별로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 비슷한 게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지난주에 그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딱 나와 있냐면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무 제가 그냥 듣기로도 너무 타당한데요. 타당하죠. 그런데 예. 그거를 거의 빛의 속도로 예. 그 다음날. 금융당국 위원장이 나와서 아, 그런 거 안 돼, 하면 안 된다고 바로 그냥 단칼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네. 황당하죠. 이 양반은 도대체 뭔가. 예를 들면 그 한일 위안부 그 이면 합의에 대한 TF가 만들어져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강경화가 빛의 속도로 나와서 자, 강경화 장관이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고 딱 그냥 그 묵살해버리는 거랑 한일 위안부 협정은 문제 없는 겁니다. 그대로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똑같죠. 이거 황당했어요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정권이 아직 안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정도로. 금융당국에 대해서 과거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 여전히 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는 쭉 있어 왔는데 네. 그러면 금융당국이 지금 특히 삼성에 관해서 이런 과징금이나 그 세금 부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예. 이건 명백한 사실인 거죠. 이건 팩트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대통령 거두라고. 네. 이게 이 혁신위원회가 이거 삼성에 과징금 내도록 하세요. 세금 내도록 하세요 하는데 금융당국, 여기서 금융당국이라는 건 금융위를 말하는 거죠. 금융위원회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네. 바로 빛의 속도로 그걸 거부했는데 더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삼성이 더 무서운가 본데요? 현 정부보다? 아, 뭐,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답답한데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요. 네. 만들어진 거는 금융당국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네. 대통령 어떤 방침에 따라서 만들어서 우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럼 좀 찾아서 저희들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럼 그걸 다 받아들일게요. 만든 거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 그럼 하나도 개입을 안 했느냐. 엄청나게 개입을 했어요. 네. 그 자기들이 그 서포트를 하겠다고 관료들을 다 파견해서 그분들이 다 일을 만들어 올 것 같이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반드시 해라라고 나온 거를 찍찍 긋고 아 이거 다만 뭐 어쩌고저쩌고 밑에 자기들 부대 의견 엄청 달아달라고 때를 쓰고 때를 써서 그렇게까지 달아갖고 나온 권고 아닌데 그거를 그냥 한 순간에 그냥 그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죠. 이거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다음에 뭐 얘기가 있을 거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예. 다음 날 저희가
그 정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물어봤죠. 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뭐 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누구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준 경우 그리고 동창회 향후에 에? 이런 경우도 그래서 여보세요 누가 지금 동창회 향후에 얘기합니까? 삼성 그게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 과징금을 삼성에만 거둘 수는 없지 않냐? 이 93년 이전에 차명 계좌에 다 걷어야 된다. 그런데 네. 일단 삼성 걷어놓고 그럼 생각해 보죠. 제 말도 그거예요. 네. 삼성 걷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이미 검찰 그다음에 국세청 금감원의 수사와 조사에 따라서 확인된 것만 하자고 네. 국가기관에서 확인된 것만 하자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무슨 동창회 걱정하냐. 동창회가 그거 가지고 마약 사고 그거 가지고 세금 포탈하려고 만든 거 아니잖냐. 그 전국의 모든 동창회와 향후회를 뭘로 만드는 거냐 지금 그게 우리 주장인데 뜻밖으로 이분이요.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막 그렇게 버티고 하니까 그 정치혁신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네. 의원들이 그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분을 칭찬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아 소신 있는 분이다. 저런 분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된다. 우리 금융당국을 믿음직스럽다. 아,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질타하고 문제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아주 그냥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혹은 뭐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최소한 삼성의 차명계좌, 예, 이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더군다나 금융당국이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내라고 했는데도 스스로 뒤집고 있는 상황이다. 네. 삼성 그 차액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징금이나 소득세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과했을 때와 네. 금융당국이 지금 마음대로 유권 해석해가지고 이후 10년이라고 했을 때 그 차익이 네. 얼마나 되는 겁니까? 과세당국의 그런 해석에 따르면 못해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겠죠. 세금은. 그러면 조가 될 게 한 뭐. 천억으로 끝나거나. 천억으로 끝난다. 천억이 될 게 100억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될.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과징금의 경우는 이거는 그 20개 계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20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게 조가 있으면은 5천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천억이 되느냐, 빵원이 되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노릇인데요. 예. 이, 일단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이런 느려터진 태도, 이른바 침대 축구죠. 시간아 가라.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월 17일. 예. 다가오고 있죠. 아하. 이제 그 넉 달하고 15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7일만 지나면 소위 부가자책기관, 소위 이제 형사 사건이나 이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그렇죠. 만료되기 때문에 예, 예.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속이 터집니다. 사실은 그 국감 때 그렇게 해서 한 건 터뜨리고요. 아, 이제 박용진은 뭐 국감 스타야. 뭐 주목받고. 아, 뭐 재벌의 저격수야. 칭찬받고. 그걸로 끝나고 손 털고 그냥 빚만 내고 광 내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 한 명 자기 이름 날리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꼭, 하긴 해야죠. 아유, 뭐 그렇습니다. 경제정의 공정과세 이거 국민들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 이건희만 피해가요? 왜 이거 삼성과 재벌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잡았으면 그동안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됐으면 9년 동안 잘못했었으면 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자고 적폐청산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사람 가지고 사람 구속시키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금융당국에 누구 구속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 걷어서 정확하게 걷어서 하면 될 텐데 이거 무슨 저기 중동판 침대 축구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는지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말한다. 네, 예. 공주원의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김용철 변호사 인터뷰도 했었고. 그 책에 보면 이제 뭐 검찰 떡값 얘기도 나오지만 네. 검찰 떡값은 그야말로 용돈에 불과한 것이고. 적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떡값에 불과한 것이고. 네. 실제 그 뭐 경제 관료들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 삼성이 전방위 관리하는 것이 놀랍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저 총수 일가가 그 5%도 안 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데 꼭 필요한 게 세금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네. 금융적인 어떤 질서의 문제 규칙의 문제가 가장 크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거 연결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현재 이 특히 삼성 지금 뭐
재벌 30개 재벌 뭐 그런 데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법에 저촉이 돼서 특검이 잡아낸 거. 네. 예. 공적 기관이 이게 문제라고 해서 공적으로 문제 삼은 거. 네.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조차 명백한 거조차 이거조차도 예. 이거조차도 이 금융당국의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죠. 명백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하 대통령만 바뀌었구나. 관료들은 그대로구나. 곳곳에서 대통령 힘 빠지길 기다리겠구나. 곳곳에서 이 정부 새로 시작한 지 이제 7, 8개월 넘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힘 빠지겠지. 개혁의 어떤 동력도 사라지겠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가라. 우리는 버틴다 이런 느낌. 국세청은요? 금융당국, 금융위는 그렇다치고 국세청은 어떻습니까 그럼? 국세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예요. 소극적이에요? 근데 금융위는 억울한 게 뭐냐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절대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입 닫고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위는 제가 상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려나와서 계속. 계속 불려나오고 정보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자기들이 더 시달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세청은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가는 거고요. 국세청은 소위 말해서 이제 최근 10년만 따지겠다 이거고. 네네. 어쨌든 그리고 그 외의 이야기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네, 안 알려주죠.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국세청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국세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경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건희 차명 계좌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계좌예요. 이게 처음에 2008년 특검이 1199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슈였죠. 처음에는. 그런데 국세청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알려진 1199개 말고 어마어마하게 더 있었다. 네. 네? 이게 또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황당한 거. 그 경찰이 한남동 이건희 자택에 대한 그 공사비. 예, 비리. 공사비 비리와 네.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 차명 계좌가 또 나온 거예요. 200개가 또 나왔죠. 처음에 8개인 줄 알고 덮쳤는데 네. 국세청을 가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2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국세청이 털어보려고 하면 다 털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마음먹고.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가 아까 국세청도 별로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2011년에 이 차명계좌들과 관련된 자진납세를 받았대요. 그러면 국세청은 뭘 해야 되느냐면 탈세와 관련된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안 했어요. 이거 안한거 총장하고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요. 네. 이게 안 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네. 검찰은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요 또. 이것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또 더 황당한 거. 삼성 힘이 세네요. 정말 세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 2008년 특검, 그 다음에 국세청, 그리고 경찰이 알아낸 것이 까도까도 계속 나왔죠. 네. 이번에 금융감독원한테 제가 금융감독원한테? 너희들 그때 1199개 계좌 네. 전체 다 전수조사 했어? 네. 전수조사 다 하진 않았대요. 그럼 해봐. 뭐가 또 나올 줄 알아? 그래서 해봤더니 그때 1199개 말고 32개가 또 나온 거예요. 차명 계좌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아까 93년 이전 계좌가 20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7개가 더 있대요. 그러니까 27개의 그 과징금 대상이 확인이 된 거고요. 네. 현명관 그 전 부회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양반 그때 88년도인가에 개설해 놓은 그 거기에 2천억 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 2천억 원이 88년도에 개설한 거예요. 93년 이전에 개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고 규모가 큰 거는 다 93년 이전일 것이다라고 유추가 가능하고. 덩어리가 큰. 그렇죠. 그게 27개라 그러면. 네. 거기 하나 2천억 들어있으니까 1,000억씩만 들어있어도 그게 2조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징금 문제 피해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법을 바로 집행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희처럼 힘센 사람이 무릎 꿇어야 그게 법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고 저기 아들 위해서 저기 만들어 놓은 통장 하나 만들어 준 엄마한테만 집행하는 게 법이냐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조세당국 또는 뭐 금융당국의 인적 교체는 당장 어려운 겁니까? 그 대통령께
있는 인사권을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예. 정무위에 가면 밖에서는 여당 의원인 줄 알지만 정무위원회 가면 야당이 칭찬하는 예. 그래서 저희가 야당입니다. 정무위에서는 저희가 야당이에요. 예. 이 금융 쪽에서는 전혀 교체가 안 된 거네요. 말하자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검찰 같은 경우는 바뀌면 확확 바뀌잖아요. 라인이. 네. 그런데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이른바 모피아라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일이다 싶으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수혈해서 잘 하지를 못해요.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자기들 내부에서 왕따를 만들어서 밥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나중에 후에 평가를 듣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위원장은 뭐 1년, 2년 정도 하고 나면 끝나지만 그 다음에 자기 여생이 다 그 관료들 사이에서 뒤를 네. 봐주고 협력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쉽지 않대요. 검찰총장도 그 뭔가 개혁적인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뭐 10년 만 년 검찰총장 하냐라고 이전 검찰총장들한테 전화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그 어떤 똘똘 묻혀 있는 관료 집단들은 그 내부를 개혁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장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저를 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건지 대통령도 고민하시고 청와대도 고민하시고 총리도 고민하시고 우리 여당의 대표도 고민하시고 해야 됩니다. 여당 원내대표 우리 저 우원식 대표 또 여당의 정책위 의장 김태년 정책위 의장 정말 분발하고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싸워요 관료들하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당장 협의도 하고 하지만 수시로 그 어떤 마찰을 불사하고 뭐 의견을 개시하고 하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써 6, 7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빳빳하게 고개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겠네요. 가면 갈수록 어렵고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침대 축구는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 뭐가 문제 그 지금 5분만 설명해도 금방 이해가 가는데 네. 당연히 통장을 개설했을 때부터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네. 불법은 그때 일어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따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게 언론에 잘,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면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럴 텐데 몰라요. 그러니까 언론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잘 쓰진 않습니다. 삼성 관련한 것이라서요. 삼성 관련 잘 안 쓰는 건 뭐. 보도 지침이 예. 따로 있지는 않아도 알아서. 삼성 관련해서는 알아서 안 쓰는 언론이 너무 많아서요. 게다가 박용진이 문제가 많다고 쓰는데도 내가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예. 의원님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물론요. 그러나 의원님 문제가 있는 건 별개고 저에 대해서 비판을 쓰려고 그러면 저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서 예. 뭐가 문제냐고 물어는 봐야죠. 그런 건 안 하고 바로 쓰죠. 아니, 그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고 의원님이 찾아낸 이 문제는 문제가 확실한데. 그렇죠.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게 문제네요. 예. 정확하게.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뭐 보통 이렇게 나와주세요라고 청하잖아요. 예.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작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 미리 전화하셨구나. 예, 부탁을. 거절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청탁 비슷한 거라서 안에 안 받아줄 줄 알았고요. 예. 정말로 이 거대한 관료의 벽, 그다음에 언론의 침묵의 벽 여기에 그냥 짱돌 하나 던진다라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이 문제는요 네. 매주는 안 되고 계속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금씩 새로운 거 들고 나와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네. 시간이 좀 있으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네네. 빨리 해주십시오. 그 2008년에 삼성 특검 자체가 아예 부실하게 끝났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실 수사죠. 계속 드러나고 있는 차명 계좌,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계좌.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냥 대충 하다 덮은 것 같아요. 대충 부실 수사죠. 그다음에 봐주기 수사입니다. 네. 이 87년에 사망한 이병철 회장의 그 재산이 왜 93년 이후에 네. 이것이 왜 승계됐고 이것이 왜 그 상속으로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줬으니까 봐주기고요. 마지막으로 면제부입니다. 배임 횡령 비자금 네. 이렇게 고발이 됐는데 배임 횡령 비자금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돈을 챙겨줬지. 그렇죠. 죄는 털어주고 돈은 챙겨준. 그때 이 삼성 특검은 결국 삼성이 오랫동안 고민해와둔 비자금을 특검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양성화. 예, 징계를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밖으로 꺼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재산, 양성화시켜줬다. 재상징식에 딱 보탬을 줬죠. 그래서 저와 우리 민주당의 TF는요. 이건희 차명계좌 TF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수사다. 그래서 다스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가잖아요. 하나는 다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가고 또 하나는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를 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 전체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차명계좌까지 다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네. 수사를 엉터리로 했는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예, 당연하신 말씀인데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먼 일인 것 같고 일단 과세부터 하죠. 네. 과세하고 과징금부터. 그거조차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불과 4개월 남았네요. 불과 4개월 남았습니다. 네. 4개월 금방 가거든요. 저희가 4개월 4월 17일로 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네. 괴롭히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자, 여기까지 청탁에 의해서 출연 청탁에 의해서 출연하시게 된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AS 하태경 의원님 중국어 발음 별로입니다. 예. 중국어 좀 하시는 분이 보내신 것 같고 공병자 목소리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살이 빠진 목소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살은 조금 빠졌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세계 각지에서 온 청취자들의 새 인사가 있습니다. 캘커리입니다. 캐나다. 기러기 아빠인데. 아니 기러기 아빠가 캘커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고. 자녀들이 캘커리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러기 아빠가 캘커리에서 보낸 문자. LA에서 한인마트에 가서 쿠쿠 다스 먹으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먹고 싶다. 호주입니다. 네덜란드 교환 학생입니다. 어제 왕궁에 놀러 갔었는데 다스베이더 있더라고요. 예. 거기 다스베이더가 있습니까? 왕궁에? 사연을 모르겠네요. 첫 출근 기념 옵션 열기 제보합니다. 어제 댓글 보다가 느낀 건데 정부 비판하는 댓글은 덥석을 모두 덥석으로 똑같이 틀리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지정에 내려올 때 맞춤법이 틀렸나 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를 청화대로 다 썼더라고요. 애통합니다라고 댓글 부대 실력 이거밖에 안 되냐고. 댓글 부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초등학생 통일 포스터 수상작 제보합니다. 하고 보내셨는데 여기에 인공기가 다 걸려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통일 포스터 만들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하죠.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초등학생 통일 포스터 수상작에는 모조리 다 인공기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일 플란이 약간 유명한 사회연구소. 사회연구소. 예. 세계적으로 약간 유명한 것으로. 예. 그렇게 크게 유명하진 않고 몇 년에 한 번 정도 세계적 석학에 와서 학술대회 하는 네, 그 정도 연구소 되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 자, 올해는 경제정책이 정부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발표를 했어요. 그죠? 네. 12월 27일 날 정부합동 이름으로 발표를 했죠. 뭐 이런 거 발표할 때 되게 두리뭉실한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예, 뭐 예년과 다름없는데 사실은 네. 다른 내용이 있기가 좀 어렵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 잡아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네. 방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 나올 건 없고 하여튼 17년에 대한 평가는 성장률이 3%, 3.2%로 현재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3.2%는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상보다. 네, 반도체 수출이 네. 굉장히 좋았고 또 반도체라는 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무려 14%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3.2% 성장을 올렸고, 그러니까 거시 경제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구조 개혁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
여러 분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운이 좋다고. 예. 예, 운 좋죠. 예, 운이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 경제 부분에서 적어도 2017년에 3% 성장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3% 성장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아닌데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에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일에 네. 그게 없었다면 2% 초반대 성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럼 바로 잡자마자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경포대 네.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막 경제도 망쳤다고 공격당할 네. 예. 소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공격의 소재를 쓸 수 있는데 적어도 경제 부분에서는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잘 보시면 자유한국당 혹은 보수정당에서 경제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네, 네. 안보 문제도. 당장은. 예. 저기 김정은 위원장이 예. 갑자기 평창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 반전 사드 때문에도 또 경제 성장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도 일단 문제가 있지만 예. 일단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봉합됐죠. 예, 중국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다시 이제 서울시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난국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외신들 평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쭉 짚어보면 한국이 관심의 대상 국가였던 건 맞아요. 북핵 때문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촛불 집회 때문에도 그랬고 그 세계적으로 드문 탄핵이라는 사건 때문에도 그랬고 관심의 대상이어서 한국을 한 해를 그 정리하면서 그 언급한 언론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특히 네. 촛불과 탄핵 이거는 네.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면 이건 세계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시작한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발했다. 네, 저기 미국엔 트럼프가 있고.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제가 있고. 언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지만. 북핵이 있고 중국이 있고. 육자회담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정상들이 쫙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트럼프, 시진핑, 아베. 네. 전부 근육질의 푸틴. 네. 네, 굉장히 강한 어떤. 그리고 핵을 든 김정은까지. 네, 예. 그게 이제 제3자 서양의 눈에 서방의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골치 아픈 상황에 들어가 있구나 보였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그러니까 운칠. 근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꾸역꾸역이지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풀려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네. 운도 작용했다. 예. 제가 보기엔 운이 더 많이 작용했어요 경제는. 이 큰 틀에서 보면 운이 실력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운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실력이 받침돼야 운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부터 실력을 발휘해야죠. 이제 6개월을 했고 야.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이제 정책에 의해서 성장률을 올리고 또 특히 불평등을 줄이는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될 거예요. 운을 잡는 게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18년 목표는 삶의 질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삶의 질. 예, 그러니까 성장률을 더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3.0%를 전망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너무 과장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14.1에서 3.3으로 줄어들고 건설 투자도 7.6에서 0.8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부분이 줄어드는 속에서 성장률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거는 수출도 줄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거는 과대평가가 좀 돼 있거든요. 소비가 늘어난다고 지금 가정이 돼 있고 인플레이션을 1% 이상 더 잡는다고 돼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게 왕창 늘어나기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늘어나도 사실은 빚 갚는 데 쓰일 가능성이 많아요. 빚이 워낙 많으니까 가게 부채가. 거기다 또 가령 뭐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연봉인 분이 임금이 5% 오른다 그러면 250만 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오른 건데 근데 임대료가 20만 원 오르면 이분이 더 쓸 건 없거든요. 또는 이자를 20만 원을 더 갖게 된다 그러면은 이분이 더 쓸 여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서 성장률을 올린다고 한다는 거는 아마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정책인데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소득주 성장 계속 강조가 되고 여러 가지 생계비를 인하해 주는 그런 정책을 굉장히 많이 진짜 깨알같이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혁신성장 부분이 이제 성장의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차 산업이요. 네, 네. 7월 달에는 그게 중소기업 동력화가 있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있었어요. 근데 중소기업 동력화 굉장히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4차 산업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DNA란 말을 썼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신조어예요?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4차 산업이라는 게 일단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킹 하는 게 있고 초연결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 돈만 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다른 정부하고 옛날 정부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죠. 4차 산업을 강조하는 분들 이제 특히 이제 정부에서 분들 중에 4차 산업이 뭔지 아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무도 몰라요. 4차 산업은 아직 오지 않은 산업들을 다 4차 산업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혹은 뭐 또 그 경제 전문가들 이 소득주도 성장이 맞느냐 이런 의문 제기가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제가 경향신문을 보고 왔는데 전문가들의 60% 정도가 성공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예, 예. 예. 그 전문가들이 예. 소득주도 성장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예. 내수가 늘어나서 성장을 한다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물론 다들 내수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수의 핵심은 건설이나 설비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기업들이 투자 많이 해서 늘어난다 이런 발상이었지.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많이 써서 성장한다 이런 발상은 최근 것 아닙니까 굉장히.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걸 늘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구나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소득주도 성장은 상당히 장기적인 정책이 돼야지 단기에 소득주도 성장 갖고 성장률을 올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소장님의 생각이신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10년은 민주정부, 10년은 보수정부였는데 사실은 그 20년 전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지표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이 불평등 지수가 계속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삶의 질이 29위, 그러니까 우리 GDP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그런 거를 보이는데 네. 예를 들어 출산율 최하라든가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라든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 최장이라든가 이게 전부 삶의 질을 낮추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해서 조금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굉장히 강조된 그런 부분입니다. GDP 대비 삶의 질의 순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GDP는 뭐 10위권인데 지금 삶의 질은 29위. 29위. 거의 30위권. 예. 네. 2012년에 22위였는데 다시 이제 29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계속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장 심각하게 결정하는 전 세계가 다 불평등해졌는데 한국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한국의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예.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도 최고로 자살 세계 최고죠. 근무 시간이 가장 높고 뭐 주거도 불안정하고 건강도 안 좋고 하여튼 뭐 나쁜 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 10년 이상. 예,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하는 건데 불평등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예, 특히 경제학자들이. 원래 있는 사람은 더 힘세지거든요. 점점점. 주류 경제학자들이 흔히 시장에 맡기자 그러는데 시장에 맡기서 이게 역전이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삼성 보세요. 예. 요 앞 시간에 다뤘는데 힘이 세면, 힘이 센 만큼 그 자기 의무를 다한다기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를 포획하고 네, 자기들만 사회를 포획하죠.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귀족 사회랑 비슷하거든요. 계속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능력만 써가지고는 경제라든가 사회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타파하느냐가 사실은 개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공무원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지금 그 박용진 의원하고 공무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모든 분야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금융 부분에 그 모피아 얘기 한참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체화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계신 경험상. 이번에 이제 정책 방향이 80페이지인데 네. 제가 읽으면서 달라진 걸 별로 못 발견했어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몇 개의 표제는 바뀌었는데 그 밑에 나열된 정책들은 사실은 그다지 바뀐 게 없다. 네. 그러니까 복지 분야가 좀 이제 그러니까 생계비 줄이는 거하고 복지 분야는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리고 국토부가 좀 달라졌고 네. 나머지는 옛날 걸 그대로 포장만 바꿨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진짜 그 공무원들이. 아까 조금 전에 들으니까 박영진 의원이 여당 의원인지 야당 의원인지 모를. 본인은 야당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나 이 핵심적인 어떤 정책을 청와대가 또 기재부나 공정이나 이 장들이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드러운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좀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장을 일제 교체하고 이걸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장 자체를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장들에게 대통령이 힘을 주고 네. 더 강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 장은 예를 들어서 그 장이 대통령보다 대통령은 뭐 4년 반 있으면 없어지고 삼성은 영원한데 난 삼성 편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푸시하면 합니다. 푸시하면? 예, 대통령이 네. 뚜렷한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애매해지면 네. 그리고 공무원도 원래 자기 따라가는 생각. 척 하면서 안 따라가면 네, 자기 생각대로 하게 돼 있죠.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대통령의 의지를 보일 때는 막 하다가 대통령 중간에 성장 문제에 부딪히면서 무슨 짜장면값 뭐 이런 게 있어요. 분양 네. 원가 공개를 처리할 때 짜장면값 공개하는 거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부터 부동산 정책이 확 흐트러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청와대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그래도 그 드라이브를 따르지 않는 장들을 교체해야 되는 거죠? 네. 교체할 건 네. 교체해야죠. 그러니까 금융 부분이 가장 지금 취약한 건 맞고요. 공정위에서 내놓은 건 뭐냐면 스튜어드십이라는 걸 갖다 내놨습니다. 아, 어려운 거 스튜어드십. 그러니까 보통 네. 주주자본주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에요.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죠. 예, 네, 대부분의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 5% 10%를 갖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주주권을 발동을 하면 아하. 전부를 규율을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공적인 그 연기금이 공적 그러니까 사익이 아니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회사에 좀 개입을 해라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김상조 위원장의 금년까지는 알아서 해라였거든요. 네. 스스로 하길 바란다였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주권을 발동하고. 스튜어드십. 네, 그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사법권이거든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인 수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